자, 그래서 누가 짖는 소리 막 질립니다. 그쵸? 그래서 뭐? 마와우. 그쵸? 다우와우. 오케이. 그러니까 갑자기 개 짖는 소리 나니까, 어? 쟤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제 얘가 누군지 소개하는 말 나오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소개해요? 그쵸? This is lucky. This is lucky. 오케이. This is lucky. This is는 누군지 소개할 때 쓰는 거예요. This is lucky. 그랬고요. 여기서 이 럭키는 개 이름인데요. 암컷인 것 같아? 수컷인 것 같아? 오케이. 수컷이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컷이니까. 그래서 he is my dog. He is my dog. 됐습니까? 오케이. He is my dog. 그럼 he는 뭐 대신 왔나요? 오케이. 그렇죠. 이름이 뭐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he는 이번에 lucky 이렇게 lucky is my dog. lucky는 나의 개다. lucky가 수컷이기 때문에 수컷이고 한 마리니까 he로 바꿀 수 있는 거죠. he's my dog. He is my dog. 그래서 걔가 어떻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크다. he is very big. 그렇죠. He is very big. 예? 수기 테스트 했잖아, 했잖아. 응. 같은 거한거 아니야? 같은 거 했잖아. He is very bi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 아나, 아다, 그치? 아. 아, 오케이.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 누군가 궁금해 할까봐 이제 소개하는 표현 나오겠죠? 뭐라고 소개해요? This is Tanya. This is Tanya. Tanya는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She is my sister. 여자는 she라고 바꿔 쓸수 있죠. She is my sister. 그럼 이번에 she는 누구 대신 왔나요? 그렇죠. Tanya is my sister. Tanya 또 쓰기 귀찮으니까 she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계속해서 그녀가 어떻다고 얘기하죠? She is noisy. 그쵸, she is noisy. She is noisy. noisy 하면 좋은,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은 학습 태도야. She is noisy.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is noisy. 맞나요? 아이고, 틀렸나요? 아니, 하이까지 맞았어요. 그렇지. 계속 그렇지. 지 소리 날수 있어. 근데 노이즈 할 때는 S다. 그렇지. S도 지 소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Z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써보면서 익히는 거예요. 아깝네. She is nois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잘 지내거라. 그래서 Be good. 써볼래요? B하고 호수 띄워 쓰는 게 좋겠다. 그렇지? Be good. Good. 오케이. 그래서 아빠예요. 그쵸? 아빠 소개합니다.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dad. This is my dad. 그쵸? This is my dad.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그럼 그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라 그래요? He is tall. 그죠? He is tall. He는 누구 대신 왔나요? He는 누구 대신 왔나요? 그렇죠. 영어로 my dad is tall. 맞죠? My dad is tall. He's tall. tall의 뜻은 뭐예요? 키큰 무슨 씨예요? 아이고 잘한다. 어떤 씨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그렇죠. 키 크다라는 하다시로 바뀌죠. 그는 키가 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는 키가 크니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Is he tall? 하면 되는 거죠. He is tall 하면 그는 키가 크다는데 Is he? No, I'm not. Are you tall? 해야지. 나한테 물어볼 때는. He is tall. Okay, no, I'm not. Okay, 그 다음에 엄마 소개합니다. This is my mom. This is my mom. Okay. This is my mom. 엄마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렇죠. 워먼이죠. 그러면 히로 그 다음부터 얘기할까요? 시로 그 다음부터 얘기하죠. 그래서 엄마 소개합니다. 엄마가 어떻다 그러죠? 그래서 뭐? She chubby. chubby 한번 써볼까요? She chubby.
It's chubby. 확인해 볼까요? She's chubby. She is chubby. She is chubby. 오,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거 D 아니야, 혹시? B인데요? B 맞아? D. 우리 진유 아직 비디병 덜 나왔지? She is chubby. 비디병 빨리 낫길 바래. 됐습니까? She's chubby. 그냥은요. 네. 시험해요. 네. 첫이하고 뭐지? 아이고, 그랬군요. 연습이 부족했죠.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Grandfather 한번 써볼까요? G-R-A-N-D-E-R 됐나요? 네.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됐나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할아버지는 누구시다 이렇게 해줘. 할아버지는 나의 엄마의 아빠입니다. This is my mother's father. Okay. 소개하는 거예요?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말하기 테스트 하고 가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He is my mother's father. He is my mother's father.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이분은 나의 할머니세요. 소개합니다. This is my grandmother. This is my grandmother. Okay. 네, 계속해서 그녀는 나의 엄마의 엄마예요. She is my mother's mother. She is my mother's mother. 여기에 she는 누구 대신 왔나요? 그렇죠. My 영어로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네. 어, 그렇죠. 뭐라고 해? My grandmother is my mother's mother. 됐습니다. 다음 그들은 친절해요. They are kind. They 대어라가 아니고 they are kind. 뭐라고요? They are kind. 다 한번 적어볼까요? They are kind. 예, they are kind. 당연히 적을 수 있어도 우왕이래. They are kind. 우왕이래면 못 적는다는 거 되겠어요? They are kind. 다 적었나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y are kind. 맞나요? 오케이, 잘했네요. 자, 그래서 저 집에 왔어요. I'm home. I'm home.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야? I'm home. 아, 로빈이 하는 말. 로빈 형이 하는 말이죠? 그렇죠? 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쪽은 브라이언이에요. This is Brian. This is Brian. 저 소개할 때 오케이, 브라이언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어쨌든 오케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브라이언은 니까 뭐라 그런다? He is my brother. Brother 한번 물어볼까요? My brother. He is my brother. 다 적었나요? 오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is my brother. 알았나요? TH가 무슨 소리 내죠? 혀를 살짝 물라고 했죠? 자, 그는 힘이 셉니다. He is strong. He is strong. He는 누구 대신 왔나요? He는 누구 대신 왔나요? 네. Brian 대신 왔죠. He is strong. He is strong. 이렇게 해서 미아오. 미아오. 또 고양이 소리 나니까 고양이 누구지 소개해야 되겠죠. This is Molly. This is Molly. 소개할 때 this is를 쓴다는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Molly가 누군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She is Brian's cat.
그렇지. She is Brian's cat. 쉬는 누구 대신 왔나요? 그렇죠. Molly is Brian's cat. 아? She is Brian's cat. 그냥 작고 그리고 귀여워. 벌써요? 거기다 Y 맞습니다. 어. She is small and cute. She is small and cute. 그치. She is small and cute. 쟤는 누구 대신 왔어? 쟤는 누구 대신 왔어? Molly 대신 왔죠. She is small and cute.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게? 모르겠어요. 그렇죠. Who am I? Who am I? Who am I? Who am I? 라고 묻고 이제 뭐라고? I am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I am. 그렇지. Who am I? I am Robin. 아, 됐습니까? I am Robin. 그 다음에 Robin. 다음 계속해서 난 잘생겼어. I am handsome. Handsome 써보세요. I am handsome. 지가 지 보고 잘생겼다 같지? 잘생겼더나? 아니요? I am handsome. 확인해볼까요? I am handsome. 맞나요? 역시. 와우. 저. 나 계속해서 이쪽이 나의 가족이에요. My family. This is my family. Family 한번 적어볼까요? This is my family. 확인하겠습니다. This is my family. 자, 저는 저의 가족을 사랑해요. I love my 가족. I love my family. 그렇죠. I love my family. Love의 뜻은? 네? Love의 뜻은? 사랑. 응? 사랑. 사랑? 하다죠. 사랑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안 되죠. 그러니까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잘했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 숙제 선생님 알려드렸죠? 다음 시간까지 오후 준비해 오시면 돼요.